자, 서브 넣고, 자, 드라이브. 하나, 둘, 셋. 자, 보드에 봐봐. 자, 돌아서 드라이브를 하잖아? 그러면, 그죠? 일로 보내려고 하는 힘이 너무 세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딱 받아야 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공을 이렇게 쳐서 가야지, 쳐서. 근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공을 여기에 힘으로 공을 이렇게 넣으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다리 힘으로 공을 이렇게 촥, 이렇게 팡 쳐줘야지. 팡. 그렇지. 그렇게 쳐줘야죠. 그렇지. 공을 넣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에다가 내 다리 이 힘을 실어줘야죠. 그렇지. 다리 힘을 실어줘야 득점이 나지, 드라이브가. 그렇지, 지금처럼. 그죠? 근데 나는 얘는 움직이는 데만 쓰고 공이 라켓에 맞을 때 이 힘으로 치려고 그래. 힘을 모아서 이 공이 나오는 힘을 내가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막 이렇게 쳐야죠. 라켓으로 공을 밀어 넣지 말고. 그렇지. 다시, 다시. 어. 그리고 너무 얇아. 이렇게 너무 얇아. 그렇죠? 더 열어도 돼요. 그렇지. 자, 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로 붙잡으란 말이야. 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왜 자꾸 이렇게 치려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공이 오면 팡 이렇게 치면 되지. 자, 자, 뒤로 잡아서. 그렇지. 또 눌러놓고. 자, 뒤로 잡아서 끌고 가면 안 돼요. 이거를, 얘를 내 라켓에서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이 나면 안 돼요. 너무 길어요, 그게. 치고 나가야 돼, 치고. 물론 이게 굴리는 게 맞는데 너무 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자꾸 가져간단 말이에요. 너무 가져가, 너무 가져가. 그죠? 약간 내가 느낌을, 이렇게 타고 감을 치고 나간다 생각하고 쳐보세요.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그렇게 돼, 이렇게 되지. 이렇게 드라이브 안 하면 드라이브 걸만 안 거는 게 낫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면 상대가 눌러버릴 텐데. 그렇지. 잘했어요. 그죠? 미스 나더라도 치고 나간다는 느낌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팔로만 치면 불안하니까 다리로 치고 나가란 말이야. 다리로. 자, 자, 다리 치고 나가요. 그렇지, 지금처럼. 이렇게 가야지, 드라이브가. 잘했어. 지금처럼. 다시. 그렇지. 공을 보내려면, 그죠? 공을 보내려면 내 몸에서 공을 이렇게 쳐줘야지. 얘를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3구 드라이브 가면 위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치? 미스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 빨리 이걸 바꿔줘야지. 자, 그렇지. 자, 지금 봐봐. 낮아도 쳐야 돼, 그렇게. 낮아도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어차피 그렇게 걸어봐야, 이렇게 걸어봐야 힘이 안 빠져요. 이렇게 치고 나가야지 힘이 빠지지. 자, 그렇지.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어떤 공이 와도 드라이브를 이런 방법으로 걸려고 연습을 자꾸 해야죠. 그래야 내가 탁구가 수준이 올라가지. 넘기는 걸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방금 잘했어요, 또. 그렇지, 잘했어요, 또. 그지? 지금도 길었죠? 그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하고 여기야. 백스윙하고 다리로 잡아주는 거야. 자. 자, 그렇지. 다시. 자,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 자, 감기지 않게. 자, 그렇지. 이 드라이브를 많이 해야 돼. 그죠? 알았어. 자, 쭉. 그렇지. 그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팡. 이렇게 완전히 당하는 게 아니고, 치면서 가란 말이야. 치면서.
왼쪽. 네? 자, 다리 잡아주고. 그렇지. 지금 봐봐죠. 너무 빨리 갔어 지금. 자, 다리 잡아주고. 그렇지. 오케이. 지금처럼. 알죠?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공을 세게 보내는 거는 힘을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치고 나가는 느낌. 네. 됐습니다.